채팅장입니다. 아, 또 여러분들께 선보일 상품이 있어서 채팅장이 여러분들께 또 나왔습니다. 오키나와 하면 뭐 맥주도 있고 소금도 있고 또 흑당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거는 꼭 우리 한국인 분들께서 꼭 구매를 한다고 해요. 아, 우리 오키나와에 가면 이나무가 엄청 많아요. 바로 그 열매 식화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식화사로 만든 바로 히라니에이트. 식화사는요, 라임 또는 레몬 또는 깔라맛이 친구예요. 네. 이 식화사는 오키나와에서만 자라는 그런 열매인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일본 현지에 있는 MZ세대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열매이기도 한데, 이 식화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메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화사는 비타민C도 있고 부연산 또 노빌레틴, 이 노빌레틴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항염 작용도 하고 그 장수의 비결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맛이 좋기 때문에 활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음료에도 쓰고 주류에도 쓰고 또 드레싱에도 쓰고 이걸 요리에도 활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황금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저 이거 너무 기대돼. 오늘 이거는 내가 와서 대박 날 것 같아. 이 히라미 에이드를 이용한 식화사 냉우동, 식화사 드레싱을 이용한 샐러드를 한번 더 준비를 했고, 식화사 에이드, 식화사 하이볼, 여기까지. 아우, 푸짐합니다. 벌써 입에서부터 이 신맛이 막 올라와요. 이 식화사가 굉장히 향긋해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라임, 레몬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맛이야. 너무 고급죠. 이 고급진 향긋한 이 산미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식화사 만찬입니다. 일단 쉬워. 요 공간에서 이 풍기는 향긋함이 진동을 합니다. 지금 정말 남다른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식화사 드레싱을 이용한 샐러드, 이나니와 우동을 이용한 식화사 냉우동, 그리고 요게 색깔 봤을 때는 요건 에이드, 자 그리고 이건 하이볼이에요.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여기 메인이 딱 있고, 입가심 살짝 하면서 마지막에 이 향긋함으로 절 죽이려고 아주 그냥 딱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네, 향이 너무 좋은데 이 슈카사 드레싱을 이용한 샐러드. 자, 좋아요. 좋아요. 레몬하고 라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것들의 샐러드를 막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거와 한 끗 달라. 이 식화사는 에피타이저 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레몬 라임 말고 우리 식화사 이용하자고요. 아우, 산미 좋아. 감미, 이거 좋아. 달달한 것까지, 감미까지. 황금 밸런스입니다. 아유, 맛있어요. 샐러드 합격.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왠지 느낌이 좋은 게 이게 시중에 없어요. 또 중요한 건 이 이나니와 우동면을 이용해서 식욕이 돌아. 이 냉우동입니다. 아, 식화사를 이용한 냉우동. 맛을 봐야 되겠지. 어우, 탱글탱글하다.
와. 국물 국물. 야, 이거 진짜 대박 히트. 짭조름한 그 쯔유하고 궁합이 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달달함하고 이 상큼한 향긋한 어떤 그런 느낌을 아주 조화롭게. 이건 냉우동으로 가요. 이번에 그냥 뭐 냉면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향은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먹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올 여름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 아까 제가 만드는 거 봤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레시피는 황금 레시피.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식과사 여기 있으니까 비쌀 것 같잖아. 얼마 안 나가. 40 요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원가를 면하고 했을 때 대략 한 2,8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원가율도 좋다.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또 한번 타봤잖아요. 자, 식과사 에이드. 와, 오키나와. 이게 지금 오키나와. 여러분들 지금 오키나와예요.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뭔가 이 청량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고 이 몸 전체로 향긋함을 딱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에이드. 아주 좋습니다. 난 근데 사실 이게 좀 끌리긴 한데. 자, 하이볼입니다. 이거 하이볼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이 식화사를 이용한 하이볼을 집에서 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아, 너무 좋아. 마케도리상에서 우리 조리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 거래하시는 모든 분들 식화사를 가지고 하이볼 만들어서 너무도 만족해 하십니다. 대박이야. 만들기가 너무 간단해요. 아마 레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화사, 탄산수, 위스키 요 세 가지를 섞으면 식화사 하이볼. 사과를 만들고 싶으면 식화사, 탄산수, 소주. 에이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식화사, 탄산수. 디톡스? 너무 물 식화사 끝이에요. 아마 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1등 특산물 바로 식화사. 그거를 만든 제품 오늘 히라미 에이트 마켓 온리상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제품, 좋은 메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